네, 안녕하세요. 엔서의 신중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블록체인 경제 특구가 부산에만 네. 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블록체인 개발 기업들은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력들이 작업을 치르고 있는데 혹시 서울에도 블록체인 특구를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규제 특구는 수도권에는 기본적으로 안 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고 가능하면 지방으로 정책적 배려를 한다, 우선한다 이런 방침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죠. 사실은 이게 첨단 산업일수록 집중하는 게 여러 가지 부수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저희는 이해는 하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 유동수 팀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실제로 잘 안 돼요. 저쪽으로 다 분산시켜 놓으면. 이게 모여야 효과적이죠. 가상화폐는 사실은 실질 가치를 개별적으로 따지면 없는데 문제는 이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인정하니까 그래, 저거를 거래수단으로 인정하자. 우리가 천만 원 가치가 있는 걸로 인정하자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니까 가치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집합의 효과 같은 것인데 이게 분산시키면 사실 그 문제가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또 서울 수도권에서 다 하자는 거냐 뭐 이런 또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게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 분산의 이익 그다음에 집합의 이익 이게 어떤 게 더 우선인지 이 문제는 좀 고민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알아볼게요.